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 알고 들려줘야 된다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은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좀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한테 왜 필요해요? 잘 안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의 대답으로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하지? 그 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도의 토끼가 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복잡한데 아, 이 땅이 둘러꺼지면 어떻게 되나, 저 푸른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늘 고민이라. 그래서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소위 토끼잠이라는 게 생겼어요. 한날 그날도요 고민 가운데 있다가 잠들었는데 뭐가 우당탕탕 하면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이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사슴이 왜 뛰냐, 큰일 났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았어. 사슴도 뜁니다. 한참 뛰니까 줄무늬 말도 같이 뜁니다. 한참 뛰니까 또 호랑이도 같이 뜁니다. 코끼리도 같이 뜁니다. 정글의 사자도 야 니들 무슨 일이냐, 하늘이 꺼졌대, 땅이 솟아올랐대. 그러니까 사자도 냅다 뜁니다. 사자 무리들도 같이 뛰다가 그 무리 속에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이 왜 뛰나 이 녀석들이 싶은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니들 왜 뛰냐 옆에서 한 쟤한테 물었어요. 아이 코끼리 제가 그냥 뛰는 거야. 제 덩치가 보통이냐 뛰게. 코끼리 너는 왜 뛰는데, 호랑이 너는 왜 뛰는데, 줄무늬 말도 왜 뛰는데, 사슴 왜 뛰는데, 왜 뛰는가를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그 뛴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게 보다 보니까 그 토끼 고놈이라. 그 늙은 사자가 토끼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헐레벌떡 놀란 토끼처럼 뛰냐 그랬더니 아 글쎄 제가 자는데 하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서 너무 놀라서 내가 뛰었다고. 그러냐, 놀란 토끼를 등에 업고요. 그래 네가 잠자던 곳에 한번 가보자 그때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 이거 도토리가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옆에 있던 깡통이 떨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난 그 큰 소리 때문에 둘러뛰기 시작하는데 온 정글 안에 동물이 다 뛰는 거야. 왜 뛰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냥 설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 안에 대고 실제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하냐? 일부 질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왜 필요로 하지? 나는 복음을 왜 필요로 하지? 이런 질문과 답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답들도 해요. 한계를 만나서 병이 왔든지 문제가 왔든지 믿음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믿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또 그 의지할 곳이 좀 필요한데 의지할 만한 종교가 내게는 이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분위기와 상황이 그렇게 믿게 된 것 같다 하는 사람도. 또 믿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믿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믿으면서도 아직 좀 힘든 분은 나는 시달려서 믿고 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건 좀 물어본 것들이에요. 뭐 선택할 겨를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있게 됐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태어나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믿으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누가 이렇게 찌르면 헷갈리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줄래니까 줄게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어쩌다 보니 믿고 있는, 그렇다고 뭐 딱히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믿고 있는 사람도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참 힘을 얻고 있다, 내가 또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왜 필요한가? 결론에서 좀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필요한가 답이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왜 아이들이 뭐 이제 엄마한테 요구하잖아요. 엄마 뭐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물어보죠. 복음이 제게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하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 필요합니까? 이게 바르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요 사이, 복음이 내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시,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하며 어느 정도 필요한가가 결국은 내게 있는 복음의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게 복음이 왜 필요하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지? 여기에 따라서 복음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복음의 색깔이 만약에 어정쩡한 회색이라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복음의 색깔이 어정쩡한 거거든요. 맞는 것 같아서 뭐 다른 생각 안 해봤고, 어쩌다 보니 어정쩡한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회색인 셈이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색깔이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오염돼 있다면, 여러분 때가 잔뜩 묻어갖고 오염돼 있는 그릇에다가 밥 덜어서 먹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잔뜩 오염되어 있는데도 내가 이 복음을 필요로 해, 그러고 붙잡고 살수 있어요. 정도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복음의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왜 필요하지? 또 필요하다면 나는 복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이런 답이 나와져야 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복음의 색깔이 결정된다니까요. 근데 일단 복음은, 나는 복음이 이래서 필요하고, 나는 이래서 복음이 이 정도 필요한데, 복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복음은 사실은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분위기나 내 조건이나 내게 있는 문제나 내게 있는 환경이나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런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만 있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상황, 내 문제, 내 입장, 내 환경, 내게 해결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해결은, 그런 건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 이렇게 뭐 시달려 가지고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래 된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까?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의 인간의 포지션이 신분입니다. 복음 가진 존재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 그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죠? 신분이란 말이에요. 신분이요.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말이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상황, 내 형편, 내 필요에 따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런 거 찾으려면 저 절에 가면 돼요. 그런 거 찾으려면 저 남미 호랑교회 가면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은 내게만 아니라 근본 본질적으로 복음은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바르게 나오면 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구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지음받은 그 인간의 포지션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포지션이란 말이 지위,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포지션이 필요하고 포지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알면 두 번째 답으로 나오는 답이 있어요. 복음이 바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찾아야만 나를 알게 돼요. 복음 모르고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모르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면 나를 모르게 되고 복음 모르면 나를 모르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게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시간, 나의 소유, 그리고 만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맥주감사 주일이라서 한 주간 맥주감사 첫 것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곡식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첫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말은 네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거다는 증표로다가 첫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서 11조 초유의 첫 것이란 말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더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에 여러분 첫 것이 뭐예요? 시간의 첫 시간 정식이도 시간이에요. 또 이 그 주간의 첫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 안식 후 첫날, 첫 시간. 그 예배 승리가 첫 것의 승리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니까 첫 사람, 결혼이야말로 첫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죠? 어? 나네? 그런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하와네?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 나네? 요 말이에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은요, 남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내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나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나를 찾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원래 돕는 배필이잖아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부 내 거라고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이고요. 복음을 알아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바로 나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뭘할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근본이요. 복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을 들였어요. 왜? 생명의 복음이기에. 이 복음은. 복음은 교훈, 철학, 사상, 좋은 얘기, 종교의식. 전혀 아니에요. 근무하다가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자신을 내어준 것이에요. 종교에는 자신을 내어줬던 게 없어요. 위에 거죠. 교훈과 철학과 사상과 훌륭한 얘기고 감동되는 말이지 자신을 내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자신을 내어준 복음이에요. 자신을 내어준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죽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고 전 문화부 장관을 했고 88 올림픽 때그 문화체육부 장관인 바람에 88 올림픽 전체를 기획을 해서 전 세계에다 내놨던 분이죠. 우리 어렸을 때그 많이 봤던 뭐그 한국어 대백과 사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분이 썼거나 감수했거나 이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기독교인이 한 10년 전에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 되었던 과정들도 여러분 다뭐 책들 나와서 읽어보셨을 테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문학자이고 지금도 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이고 대표적인 인문학자인 이어령 교수하고 신학자 가운데 한참 뜨고 있는 젊은 신학자가 뭐 젊진 않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그 서울의 큰 교회 아주 대표적 교단에서 대표적으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분과 인문학자로서 이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그 신학자인 목사님께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제 회중들에게 던진 질문에다가 자기가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풀렸던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홍수 얘기만 하더라도 뭐 생물의 종류를 따라 다 집어넣는데 물고기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물고기 집어넣은 적도 없고. 그리고 씨맺는 채소 그랬는데 아니 경작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채소가 있나 말이지. 성경 문구 이게 다 읽어보니까 국어학자이기도 하니까
말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경작을 해야 채소가 나오는 거지 경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채소가 나오며 이런 얘기들 읽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글로 써놓은 것을 사람의 글로 읽으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가 성경 자체를 틀리게 읽기 시작하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보니까 아 성경 읽기를 바르게 못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이제 믿고 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회중과 그 신학자인 이재철 목사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때로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을 구별하지 않아주 받으시고 심지어는 받아놓고도 내가 이 재물 받으려고 받냐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 내가 싫다 이거 말고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이러신 분이 어째서 그 재물을 구분해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왜 받았냐 이 질문이 자기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자인 그 목사님이 대답하길 뭐라 그랬냐면요. 가인이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분이 났을까?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첫 번째 제사가 아니라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혹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분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이러겠냐는 거예요. 벌써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우리는 드리는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안 드리고 있지 않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읽으셨어요? 바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분이 사람의 죄는 희생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희생이 아닙니다. 곡식이 여러분 희생이 있어요? 곡식은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 옷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자인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된 분이 히브리어가 능통한 그 신학자 앞에서요. 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들으면서 참 이야 그 최고의 교단 그 최고의 교단이 우리 경주에 제일 많은 교단이에요. 거기에 그 큰 신학자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부분을 가리켜서 피 언약을 얘기를 못 해줘요.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게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셔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당신의 견해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걸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그것을 놓고 이루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 여러분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기독교 소식을 듣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울산대학의 이정훈 교수라는 분. 원래 이분이 완전 불교 골수신자인데다가 승리였어요. 승려였어요. 이분의 하는 역할은 기독교 저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있네. 잘못된 점 끄집어내가지고 사회 이슈화시켜서 기독교를 공지에 몰아넣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만 하려고 방송을 듣는 거예요. CBS를. 뭘 말씀하는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흠집 내려고. 머리가 비상한 분이더만요. 철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것. 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서울 총관제 얼마 안 돼가지고 고려은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큰 간판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그거 잡아 떼내게 했어요. 이 사람 주도로다가. 종교 편향.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공적으로 홍보하느냐 이래가지고요.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그거 끌어내린 분 당사자 이분이. 근데 자기가 그 CBS 방송 듣고 트집 잡으려다가 그 CBS 방송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어요. 영국 에딘버러 쪽에서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대요. 뭐냐 하면 그 영국의 핍박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화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태우는데 묶어놓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 못 가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태우는 거예요. 도망가면 갈 수 있도록. 근데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모조리 불타서 죽어버렸대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미친놈들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저렇게 될 수 있겠나라고만 생각했대요. 공부하던 시절에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때 도망가는 놈은 미친놈이더래요. 그때 그 자리에서 도망을 화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놈이 미친놈이지 거기에서 그 화형을 고스란히 이 받은 사람이 정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왜? 복음이 그렇더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뭐 좀 복음이 뭐 생김 좀 더 낫고 좋아지고 편해지고 괜찮아지고 해결되고 그런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에요. C. 이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복음에 맞는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에요. 시와 피와 복. 간단하니까 영어로는 좀 이해하도록 seed 그러고 blood 그러고 blessing 그러죠. 이 복음은 심겨져서 다시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씨 가진 열매 내니까. 그리고 이 피의 복음은 사망과 저주와 재앙 꺾어버린 복음이에요. 제사장적 복음이죠. 이 왕적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씨. 왕의 혈통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언약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한이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빛 병원과 한빛 알류티시를 그리스도 이 씨의 복음을 그리스도 이 피 묻은 복음을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의 비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어떤 현장에든 상관없이 서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증거케 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